안녕하십니까. 저 54번에 이제 27페이지에서 저 54번. 저 54번 한번 간단하게 우리 경매 쪽에서도 자 이런 것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7페이지에서 이제 저 5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시 외. 자, 이런 소리가 조금 어려우면서도 이제 많이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시 외 물건. 자, 이런 소리가 이제, 자, 요게, 자, 우리 경매 쪽에서는 많이 또 접하게 되니까, 자, 이런 문장 만나게 되면은 바로 넘어가실 건데,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경매 물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 이렇게 이제 주된 건물이 있으면은, 자, 그 외에 자, 무슨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창고나, 아니면 또 이제 무슨 또 차고나, 이런 게 이제 따라 있을 건데, 아니면 또, 뭐, 보일러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일러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건물 말고, 자, 건물 말고, 건물에서 이제, 그거 뺀 나머지 물건이 바로 이제, 요런 물건들을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제시 외 물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꼭 좀 신경 써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요 감정평가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에, 요 금액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제시외 물건이 이런 물건들, 부속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 자체가 먼저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시외 해서 이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 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매수했을 때 나중에 낙찰 받으면은 이런 물건까지 모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제시 외 물건 자체가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요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우리 경매당한 사람 이제 채무자입니다. 요 채무자하고 협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 채무자하고 협의를 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된 물건을 사 왔는데 뭐 보일러실이나 창고나 아니면 또 차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는지 보통 이제 협의를 많이 해주긴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저거는 따로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협의는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았을 때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거의 우리 경매 쪽에서는 거의 포함되는 쪽이 많으니까요. 자, 특별하게 뭐 신경은 안 써도 될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자, 55번에 이제 지상권은 나중에 또 배우시긴 하실 건데, 자, 저 뒤에서 이제 지상권. 지상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먼저 토지 위에. 위상자니까 토지 위에다가 갖는 권리가 이제 바로 지상권. 지상권도 특히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지상권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다음 이제 요 토지를 빌려서 요 사람 이제 지상권자입니다. 자, 토지를 빌려서 이제 지상권 이렇게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요 사람 이제 지상권자. 그럼 남의 땅에 빌려서 이제 뭐를 하게 될 건지. 자, 물건의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가장 많이 짓는 게 건물. 자, 첫 번째 건물 많이 짓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창고 같은 것들. 요게 이제 공작물. 자, 공작물입니다. 저는 차고도 공작물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요 두 번째.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작물이겠지만 요 세 번째는 나무도. 자, 수목도. 이렇게 수목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건물에서도 견고한 건물. 자, 견고했을 때 자, 견고한 건물 그리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견고적입니다. 석조 그리고 석회조 연하조 우리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거고요. 자,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러니까 요 기간 자체는 법정지상권이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도 이제 나중에 30년 우리가 잔금 치르면은 법정지상권을 나중에 떠안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30년 최소한 30년 이상은 이상은 아예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료 밀리기만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고하지 않는 건물 요거 이제 목조를 얘기합니다. 목조 같은 건물은 얼마 요거 이제 반토막입니다. 요것도 이제 최소한은 15년 이상은 15년 이상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권자고 그다음에 요 지상권자가 지료입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받고
합의를 볼 건데요. 합의를 볼 때 이제 최소한 기간은 30년 이상, 웬만한 건물 다 견고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견고하지 않았을 때는 15년. 여기도 최소한 15년입니다. 자, 15년 이상으로 좀 영구라고, 우리 판례는 영구로, 영구 아예 괜찮습니다. 천년만이 아예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이 아주 길어야 됩니다. 아주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도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작물. 자, 요 공작물은 얼마요? 요것도 이제 최소한 5년. 자, 5년 이상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아주 귀찮은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수목은, 요 수목은 견고하지 않다. 이런 거 아예 안 따집니다. 건물처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수목만큼은 항상,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30년. 30년 이상으로. 올해 이제, 아까 견고하지 않았을 때 15년인데, 건물은. 근데 우리 남은 만큼은 항상 30년 이상. 이 정도로 30년 이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료 이제 합의를 볼 겁니다. 합의하고 반드시 이제 뭐를 했을 때 등기, 이렇게 등기했을 때. 자, 등기했을 때가 이제 바로 지상권. 자, 만약에 이제 형태는 비슷할 겁니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요? 요거는 임차권. 형태 정말 비슷합니다. 기간만 조금 임대차는 좀 다르게 되니까요. 자, 기간은 좀 다르긴 할 건데, 자, 좀 짧습니다. 자, 임차권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었을 때가 지상권이고요. 자, 우리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 권리를 잃게 되니까 여기 이제 자, 위임장. 자, 안 가면 이제 위임장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인감증명서. 그 다음 이제 토지. 자, 토지 이제 등기필 정보. 자, 옛날 등기필증 그랬을 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주소까지 나타난 초본도, 주민등록 초본도 들어가야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상권자도 당연히 뭐 지상권 뭐 설정 계약서도 있을 거고요. 자, 계약서. 요 계약서 외에 이제 바로 주민등록, 여기 이제 등본도 괜찮습니다. 등본. 자, 등본도 필요하고 이제 도장. 뭐 막도장도 괜찮은데 도장. 그리고 이제 신청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모두 들어가서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이렇게 등기가 까다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서도 또 내야 됩니다. 자, 루구에 보면은 지상권자 누구다. 그리고 지료가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자, 뭐 건물인지, 수목인지, 공작물인지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상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토지 사용료가 있을 건데요. 자, 항상 이제 신경 써 보실 게 법정 지상권 성립했을 때 요 기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지상권자가 뭘 내지 않았을 때 지료를 2년분. 자, 만약에 이제 자, 2년분 이상이 뭐가 됐을 때 연체가 됐을 때 이제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나가라는 소멸 청구를 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나중에 지료가 연체됐을 때 나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지상권은 거의 이제 자 1년, 2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먼저 만약에 이제 계속 자 1월에는 지료를 냈는데 자 2월에는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또 2월 분까지 지료 냈고 3월 분도 냈고 그 다음 이제 4월 또 요 내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도 여기도 이제 지료를 자, 4월분도 냈고 그 다음 이제 5월분도 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요거 이제 지료 낸 거, 자, 지료 낸 거는 연체수 한 번에 들어갈 건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올해 자, 이미 또 냈습니다. 자, 냈으니까 여기도 연체가 인지 아닌지. 근데 보통 이제 연체는 지료를 지불했어도 뭐 한다고요? 연체 횟수에 모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월로 따지게 되면 24번. 자, 24번. 그리고 자, 1년씩. 이렇게 이제 연납으로 했을 때는 2년. 이렇게 2년 연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나가. 자, 요거 이제 매월로 했을 때는 24번이겠지만, 그리고 자, 1년. 자, 이렇게 1년씩 했을 때는 2년분. 연체가 됐을 때는 나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년분. 자, 그 다음에 연체에다가 이제 냈습니다. 냈다고 하더라도 자, 이미 연체 한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밀리면, 여기서 이제 1년이 한 번 더 밀리면, 1년씩 했을 때는 두 번. 자, 두 번이면 나가. 나가라고 해서 이제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30년 거의 지났을 때, 여기서 30년 있으니까요. 30년 지났을 때, 자, 먼저, 우리 지상권자가, 자, 지상권자가 이제 을이, 그리고 누구한테요? 갑한테. 사가라. 요게 이제 매수 청구였습니다. 매수 청구.
근데 치료가 연체됐을 때는 매수 청구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중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반대로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 소유권자한테 모여라 팔아라. 자, 30년 경과가 됐으니까요. 자, 30년 경과가 됐으니까 파가 다 팔아라. 자, 이것도 이제 매수 청구라고 합니다. 자, 형성권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자, 건물 저 사가라. 자, 그리고 건물 팔아라.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가라. 자, 돈 없다고 했을 때는 기간으로 연장. 연장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이제 연장 못 하겠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기도 이제 병이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건물 매매를 자, 손해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매매에서 이제 넘기지 않는 이상. 여기서 우리 토지 소유권자한테 계속 사가라.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사가라. 이런 소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만. 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에 뭐 집행관은 간단하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집달리. 옛날에 집달리였습니다. 자, 집행을 하신 분이 바로 집행관. 자, 56번. 자, 옛날에는 이제 자, 집행관이라고 했지만요. 자, 지금 이제 옛날 집달리라고 있는데 집행관. 자, 우리 집행관은 이제 자,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실까. 우리 집행관은 이제 법원에, 법원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법원에 이제 공무원은 아예 아니니까요. 공무원 아니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명도 소송할 때 강제 집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집행관. 사람 이제 사서 이제 오긴 할 건데, 요 집행관이 바로 법원의 공무원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 분은 이제 일당직으로, 이렇게 이제 일당직으로 이제 매월, 일당직으로 이제 업무 처리했을 때 이제 한 건마다 바로 거기서 정해진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신청할 때도 비용 들어갈 겁니다. 거기도 이제 진행한 사람 집행관일 건데, 그 분도 이제 여기는 일당직으로 매월 수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집행관에게 요 집행관에게 이제 조금 약간의 알파를 좀 주시면 이렇게 알파를 좀 주시면 바로 우리 강제 집행할 때도 요 강제 집행할 때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아니니까요. 괜히 또 그거 준다고 뭐 뇌물 이런 건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자, 집행관이 정말 잘해줍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명도 소송 들어가서 이제 강제 집행할 때, 자 강제 집행할 때는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요걸 좀 제대로 좀 처리를 하고, 자 그러려면 이제 자, 집행관한테 좀 이렇게 이제 보너스를 좀 뭐 얼마 좀 주면은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좀 써놓으시면 우리 집행관들이 정말 좀 이제 아주 말끔하게. 그리고 이제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해줄 거니까요. 웬만하면 돈을 좀, 보너스를 좀 주시면 보통 이제 많이, 또 많이 바랍니다. 일당직이다 보니까 많이 돈을 많이 벌지는 많이 못하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좀 주시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한번 신경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7번에서 이제 집행 권원은 우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자체가 옛날에는 채무명이었습니다. 지금 용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채무명의, 자, 옛날에는 이제 채무명의라고 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자,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바로 이제 집행권원. 우리 보통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아닙니다. 자, 강제경매는, 자, 판결문 얻어서 이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채무명의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요게 이제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자, 소비대차, 자, 요 소비대차가 이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이렇게 차용증만 써놓고, 그리고 그 차용증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요 차용증에다가, 그리고 뭘 하나 받을 겁니다. 그게 이제 판결문,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도, 우리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세금이면 경매 신청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이제 임의경매입니다. 전세권에는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자, 보증금은 판결문을 얻어야 됩니다. 자, 판결문 얻어야 됩니다. 판결문 얻을 때는 보증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바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제기해서 이제 판결문 얻었을 때. 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금. 그리고 퇴직금, 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등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요거 이제 채권에 해당되니까요. 요걸로는 경매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판결문.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자, 판결문.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3천만 원, 이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이하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액 사건. 소액 사건은 빠르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얼마 정도 되면요? 1월. 자, 1월보다 조금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자, 1월 정도 경과가 되면, 요 1월 정도에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판결을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금만큼은, 우리 보증금에서는 아예 소액으로 다 봐주니까요. 보증금이 5천이라도 소액. 그리고 자, 보증금이 얼마라도 1억이라도, 자, 1억이라도 요것도 아예 소액으로 빠르게 판결문 내려줍니다. 그리고 절차도 간단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제, 판결문이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지급명령. 지급명령입니다. 서식이 약간 좀 다르고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은, 얼마 만에, 채무자에게 가게 될 겁니다. 2주. 2주 안에. 2주 안에 이제 뭐가 없으면요. 이재기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으면, 바로 뭐가 나온다?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문이 나오면, 요 결정문이 바로 판결문 받은 바나 다름없으니까 요 결정문으로 뭘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 결정문을 받기 좀 빠르게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긴 한 달 정도 되겠지만 여기는 2주 정도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채무자가 아무 이유 없이도 만약에 이제 이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재기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요 이재기가 들어오면 이제 정식 소송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절차를 다시 가야 됩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좀 악용 좀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가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정치소송. 정치소송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지급명령에서는 뭐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이런 게 아예 없을 정도로 여기는 정확하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만약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요거 이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이제 판결문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급명령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나중에 집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집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잘 알았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알았을 때 빠르게 가면 지급명령 통해서 이제 바로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여기는 따로 이제 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집행 선고부. 자, 가집행 선고부라고 할 겁니다. 가집행 선고부. 요 선고부 이제 판결. 자, 우리가 판결문 받기 전에 이제 나중에 빼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가압류 같은 거 가처분부터 먼저 해놓고. 자, 여기 이제 먼저 선고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후에 판결. 자, 이게 더 확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판결만 받았더니 이미 팔고 아예 없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여기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먼저 판결을 먼저 받아놓으시면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각종 조서가 있을 겁니다. 각종 조서. 재판 진행 중에 이제 화해를 했을 때 화해 조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중재 판정서. 뭐 조정조서 이런 것들입니다. 중재 판정서. 자, 제3자가 이제 개입해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중재 판정서가 나올 건데 여기도 각종 조서 해당돼서 집행권원. 여기도 판결문 얻은 바나 아예 다름없습니다. 집행권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을 건데 이제 청구일락조서. 청구를 허락을. 청구일락조서입니다. 청구일락조서 등.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용증에다가 공정, 공정문서, 이렇게 이제 공정문서를 받아놓으면, 공증인 사무소 가서 공정받으면, 여기도 이제 판결문 받은 바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용증에다가, 차용증에다가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차용증 가지고 가서, 그리고 공증인 사무소 가서 공증받았을 때, 공증받은 것도 이제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력 없으면 또 집행력을 부여를 좀 해야 되니까요. 공증받을 때 이제 차용증에다가 공증받을 때 여기도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권을 통해서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집행문은 이제 집행할 때 이제 부여하는 이제 요 문서가 이제 집행문.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해서 강제 집행할 때 집행문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먼저 붙이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59번에 이제 우리 차순위 매수신고도, 우리 차순위 매수신고는 약간 좀 신경 써보시는 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순위. 최고가 말고 이제 차순위 매수.
제가 차순위로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요 최순위 매수신고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최저가 보시죠. 이제 최저가가. 자, 최저가가 만약에 이제 2억 정도 됐을 때. 자, 그럼 이제 자, 최고가. 가장 많이 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최고가 매수신고에. 자, 보통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려면 자, 우리 최저가. 뭐 한 3억 정도부터 나왔을 건데 2억 정도 최저가가 잡혔을 때. 만약에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 2억 5천. 자, 2억 5천이었습니다. 2억 5천을 써내면, 자, 옛날에는 이제 입찰보험 지금은 요 써낸 금액에, 요 써낸 금액에다가 이제 여기는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2,500 아닙니다. 자, 2,500만원. 입찰보증금 입찰, 여기 이제 2,500만원 아니고요. 얼마요? 최저가. 자, 여기 최저가에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자, 입찰보증금은 2,000만원. 근데 여기서 이제 입찰보증금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입찰보증금. 요 입찰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뭐를 뺐을 때,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그 뺀 금액을 넘어야,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이제, 자, 금액 자체가 아주,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되면, 자, 두 사람이 아예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2억 정도라고 했을 때, 자, 2억 정도가 차순위가 됐을 때, 갑하고 우리 이제 서로 짜서 최고가 매수 신고는 한 2억 5천 쓰게 하고요. 좀 불안하니까. 그리고 차순위를 2억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뭐 나머지 사람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네, 해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 2억 정도 이렇게 써놨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보고 네가 이제 아예 여기서 자 입찰 보증 걸어놓긴 했겠지만 요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하게 되고요. 포기를 하게 되고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기회를 최고가 매수 신고 안 하고 잔금을 안 내버립니다. 자, 안 내면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 쪽에서 자, 돈을 내고 근데 요 돈으로 냅니다. 자, 내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딱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우리 차순위 매수 신고 내가 3천만 원 줄게. 3천만 원 주고 그리고 자 2억이라다 나중에 이제 잔금 내면 될 거니까요. 2억을 내면 되니까 서로 짜게 되면 상당한 여기는 자, 이익을 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저 신고 금액 자체가 자, 여기 이제 2차 보증금이 아닙니다. 요 금액.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자, 금액에서 이제 얼마를 뺐을 때입니까?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2천. 자,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2억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자, 2억 3천만 원. 근데 꼭 주할게. 2억 3천만 원까지는 2억 3천만 원까지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가격은 이제 먼저 이렇게 입찰 보증 뺀 금액을 넘어야 됩니다. 자, 넘어야 된다는 소리가 초과.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까지도 안 된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는 1등이 바로 이제 2억 5천. 그리고 자, 2등이 2억 3천. 딱 2억 3천이었을 때는 안 돼요. 여기다 뭐 만 원 정도라도 더 써놨을 때, 단정만 천 원이라도 더 써놨을 때, 여기는 자, 바로 요거 이제 초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들어가겠지만요.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자, 초과니까 2억 3천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경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그 만약에 이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가 1억이었을 때. 자, 1억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도 이제 얼마 정도 됐을 때. 자,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1억 3천이었을 때입니다. 자, 1억 3천. 그럼 이제 1,300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 얼마가 됩니까? 자, 입찰 보증금 여기서 나왔겠죠. 자, 최저가가 1억이니까 이제 입찰 보증금 얼마라고요? 입찰할 때 보증금 요걸 내야 입찰표도 써 내야 이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여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1억 2천도 여기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지금입니다. 자, 1억 2천. 근데 1억 2천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자,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까지도 여기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1억 이제 2천 500만 원 정도 됐을 때, 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1억 2천, 자 1억 2천 얼마? 그죠? 여기도 이제 2천, 그리고 500, 자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요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일게. 만약에 이제 한 뭐 10만 원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 1억, 그 다음에 2천, 딱 1억 2천 됐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같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금액 자체가 좀 촘촘했을 때, 자, 촘촘했을 때지. 자, 금액이 좀 크면은, 자, 금액이 좀 크게 되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좀 짜니까. 뭐 서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서로 짤 수가 있으니까 자, 당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돈 보태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쪽에서 오히려 자, 돈을 좀 적게 주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자, 보통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금액 자체는 좀 촘촘했을 때 좀 넓게 자, 인정되면 제가 이거는 안 받아줄 거고요. 좀 촘촘했을 때 받아준다는 게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됩니다. 자, 괜히 또 대상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고 이제 우기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것만. 자,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60번은 이제 최고가. 자,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지금은 뭐라고요? 써낸 금액, 신고 금액이 아니라, 그죠? 최고가, 최저가의 10%. 자, 최저가의 10%만 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 바로 이제 가능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좀 많이 내놔도 괜찮긴 합니다. 일단 부족하면은 절대 낙찰을 못 받습니다.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도 이제 최저 입찰 가격, 최저 자 여기 매수 가격, 매각 가격 바로 최저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가의 10%만 내면 여기는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28페이지에서 62호는 취하는 간단합니다. 경매 절차가 이제 좀 없어지는 게 바로 취하. 자 바로 경매 신청자가 자 없애달라고. 자 물론 이제 자 변제. 자, 채무를 다 변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 게 바로 취하. 그리고 이제, 그니까 여기 이제 채무자냐, 아니면 법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취하하고 취소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63번에서는, 자, 취소는 우리 법원 사정으로, 자, 법원에서 이제 아예 직권으로 없애는 거. 자, 위쪽에 취하는 신청자가, 자, 경매 신청자가 없애는 게 바로, 또 채무자가 없애는 게 바로 취하. 그리고 자, 법원에서 없으게 되면 뭐 여기는 뭐라고요? 취소. 취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64번에 여기도 조금 좀 신경 쓸 게 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자, 토지 별도 등기.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좀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4번에 이제 토지. 자, 토지에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수익이. 자, 일반인들이 조금 모르는 것들은 이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별도 등기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자, 여기도 이제 거의 그러긴 좀 어려울 건데 자, 만약에 이제 땅을 여기서 이제 자, 주민들 말고 이제 갑, 요 갑에 이제 토지를 빌려서 이렇게 토지를 빌려서 이제 건물을 을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건설회사가 하고 자, 분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자, 토지를, 요 토지를 이제 담보로 해서 막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또 토지 소유권자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막 가처분을 걸거나 아니면 또 무슨 가등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로 그리고 보통 이제 토지에는 무슨 등기가 많이 없을 건데 여기 이제 건조당이라든지 요 건조당이나 아니면 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토지에 이제 설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토지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건물 등기상 증명서 위에, 나머지 이제 토지에, 요 토지에 문제될 권리가, 이제 문제될 권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요 표시하는 게 뭐라고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토지에 별도 등기를 요거 이제 해결을 못 했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전 받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토지 별도 등기상 증명서 떠들어 보니까 만약에 건조당이 설정됐을 때 요 건조당을 갚아야 됩니다. 자, 갚지 않게 되면 또 경매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가압류도 채권 금액이 나올 겁니다.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처분이 걸려있게 되면 여기는 아예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등기가 돼 있다면 요건 이제 순위가 보존돼 있습니다. 자, 순위가 이렇게 보존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순위 보존해서 무슨 등기 했을 때 본등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은 누가 받았는데요? 우리 낙찰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본등기는 정의 정의 이제 본등기를 해 가면 나중에는 우리 낙찰을 받으신 분 요 낙찰자는 소유권을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으면 요거 이제 갚아주면 될 거니까 뭐 2억이면 2억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요 가처분 같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합의를 이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소유권 넘겨주겠다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서식을 작성해서 자, 반드시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가등기 순위 보존해 놨습니다. 아마 돈 달라고 할 겁니다. 돈을 얼마 주면은 만약에 한 1억 정도 주면은 본등기 안 하고 이제 만약에 낙찰자한테 자, 등기 넘겨주겠다 이런 합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안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위험성이 많이 상존하지만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해결 안 되면 아예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해결되면은 여기도 자, 수익 자체는 좀 크게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아예 안 들어올 거니까 한번 신경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별도 등기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은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큰 문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런 것들은 이제 한번 자, 나중에 이제 입찰하기 전에 신경을 좀 많이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자, 65번 이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특별 매각 조건. 자, 보통 이제 가압류였을 때입니다. 자, 가압류였을 때는 자, 인수. 자, 전소유권제에 대한 가압류는 보통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특별 매각 조건.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고 해서 특별 매각 조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또 우리 법정지상권 같은 것도 아예 끌어안고 간다. 그런 경우도 특별 매각 조건. 자, 인수할 게 생긴다. 낙찰자한테 인수할 게 생기는 게 바로 특별 매각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66번 이제 특별 송달. 자, 보통 이제 일반 예, 나중에 송달했을 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약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간에. 네, 또 이제 주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특별 송달. 자, 일방 송달 걸쳐서 특별 송달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공시 송달. 자, 공시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바로 자, 평일에. 자, 보통 이제 특별 송달에서 나중에, 송달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자, 주말이나 또 공휴일이나 야간에 이렇게 날짜 잡아서 하는 게 바로 특별 송달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이제 공시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에서 항고. 자, 항고가 이제 불만이 있다고 따지는 게 바로 항고. 우리 경매 쪽에서도 이제 쭉 낙찰자 나왔을 때, 매각 결정기일 때 낙찰자가 나왔을 때, 자, 불만 있으면 항고해라. 항고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항고 이재계에서 이제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은 항고 안 할 거고, 항고할 때도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 입찰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하고 항고 보증금 약간 다릅니다. 입찰 보증금 아까 보셨네요. 최저가 항고할 때도 그냥 못하게 합니다. 최저가 자, 경매물권에서 나왔을 건데 최저가의 10%만 내면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길 후에 이제 뭐가요? 항고. 요 항고할 때도 뭐를 내라고요? 항고 보증금. 근데 항고 보증금은 이제 여기는 우리 낙찰자에 대해서, 낙찰자에 대해서 불만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낙찰 금액.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저가가 아닙니다. 낙찰 금액에. 낙찰자니까 낙찰 금액에. 자, 얼마를요? 10%입니다. 10% 내야 항고.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최저가가 2억이었을 때.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2억 5천. 자, 2억 5천이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입찰 보증금은 얼마? 항고 보증금은 얼마? 여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입찰 보증금. 입찰할 때는 최저가. 자, 내가 써낸 금액 말고 최저가의 10%. 동그라미 하나만 떼면 되겠네요.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요거 이제 2천만 원 내면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고는 다릅니다. 항고. 낙찰자가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 낙찰자에 대한 불만. 그러면 2천이 아니라 얼마가 될까요? 2,500. 그러니까 여기 부담됩니다. 여기는 2,5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 내야 이제 요걸 내야 이제 뭘 할 수 있다고요? 항고. 자, 불만 있다고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고. 자, 그리고 이제 요 항고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채무자가 항고했다가 이제 항고에 이유가 없었을 때, 이렇게 이유가 없으면, 자, 먼저 첫 번째, 채무자는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전액을. 요 전액입니다. 요 돈도 없을 건데, 전액을 모두 이렇게 몰수당합니다. 전액을 몰수당하게 되고요. 근데, 자, 여기 이제 채무자 말고, 채무자 외에, 요 외에 이제 제3자는, 자, 이자만. 요 3자는 이제 이자만. 자, 이자도 이제 지금은 한 연 15% 정도 가고 있는데요. 요 이자만 빼고, 이자만 몰수를, 자, 이자만 좀 빼고, 나머지는, 자, 거의 뭐 대부분 나머지는 돌려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만 몰수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자, 누구는 안 돌려준다고요? 채무자입니다. 자, 빚도 안 갚아서 경매로 나왔는데 뭐하러 이재계했냐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아예 전액을 정말 모두 몰수합니다. 아예 몰수해버립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신경을 좀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8번에 뭐 확정일자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상가가 될 건 주택이 될 건, 자, 계약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증서에다가 날인 받는 게 바로 이제 확정일자. 자, 그 날짜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변제 받으려면 항상 요 계약서에다가 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자, 주택이나 상가가 약간 다르다.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가는 곳이 좀 다릅니다. 주택은 주민센터, 그리고 등기소, 그리고 공중인 사무소 가면 될 거고요. 자, 상가는 이제 세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8번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9번, 아까 우리 집행관, 요 집행관이 바로 이제 나가서, 자, 임차인은 있는지, 본증금은 얼만지, 그리고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는 게 바로 현황조사. 자, 집행관 이렇게 일당 받고 나가서 조사하는 게 바로 요 집행관도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씩 모두 조사합니다. 자, 주택이 될 거, 상가가 될 거. 자, 그런 소리입니다. 자,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더라. 그럼 이제 폐문부재. 그런 사항들을 바로 모두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환가는 그냥 금액으로 바뀌는 거. 자, 경매가 이제 이런 이제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이런 건물 같은 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 요게 이제 바로 환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환매는 그냥 간단하게, 환매도 이제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1번의 환매도, 요 환매도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 71번에서 이제 환매. 요 환매가 이제 매매가 뭐가 된다고요? 순환. 매매가 좀 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환매. 환매도 상당히 위험한 고리가 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보통 이제 매매가 됐을 때, 먼저 우리 매도인. 우리 보통 이제 매매했을 때는 매매하고, 매매에서 이제 의리, 바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 보통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하게 되면, 을로서 이제,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날 게 될 겁니다. 근데 환매는 한번 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가 됐을 때는 요 매매가, 한번 했던 매매가 이제 반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사왔던 사람 뭐 하고요? 팔고. 그러니까 입장이 아예 바뀝니다. 환매에서는 여기가 이제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팔았던 사람은 이제 뭐 할까요? 팔았던 사람은 이제 사온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돈 주고 사오겠죠. 여기서 이제 매수인. 그리고 아까 매매 금액이 만약 2억이었을 때, 그리고 요 금액은 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취득세 한 1.5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취득세나, 자, 인지나 또는 증지나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금액이 이제 총대에서 한 6억 이하면, 자, 6억 이하면 이제 거의 1.5 정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자, 6억에 가까워지면은 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억 정도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요 금액에다가 이제 환매에서는 2억에다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이제 부담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1.5 정도. 그럼 여기다 이제 알파 정도만 붙여서 다시 사오는 게 뭐라고요? 다시 사오는 게 환매. 요게 이제 환매입니다. 근데 이 환매에서 꼭 주의하셨겠습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아래인가 위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럼 이제 압류가 될 거. 그리고 가압류가 될 거. 요거 나중에 또 보실 거고요. 자, 압류, 가압류. 그리고 자, 근저당.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권리 후에 있었을 때, 이 환명권 자체가 그 압류나 가압류, 예, 담보 가등기 이런 거 후에, 자, 후에 있었을 때는 환매권도 소멸하니까, 자, 말소 기준 권리 아래 있으니까 소멸하니까 낙찰자가 신경 쓸 건 아예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크게 주의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만약에 전에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쭉 나올 거니까요. 만약에 이제 전에 이제 만약에 환매가 돼 있었을 때입니다. 환매권이 먼저 있었을 때, 그러면 사오는 권리가 먼저 우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 자, 인수하게 되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매매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래다가 이제, 환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사오겠다. 이런 환매가 있었는데, 환매 자체가 있었는데, 2번에, 여기서 이제,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2번에 이제,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있었을 때. 자, 그랬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 위. 자, 위였습니다. 자, 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낙찰자가 이제 요거는 떠안고 요거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우리 병이, 요 병이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환매권을 떠안고 있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누가 다시 우리 갑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사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다시 이제 사오게 되면은, 자, 그때 이제 소유권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후순위, 번호가 빠르니까 이제 바로 가져갑니다. 바로 소유권자, 낙찰을 받던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뭐가 됩니까? 여기는 말소. 나중에 이제 소유권 두 개가 나오면 등기관이 후순위 소유권은 말소를 시킵니다. 아주 직권 말소 시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낙찰을 받으실 때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는 괜찮은데 선순위였을 때는 인수. 인수가 되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낙찰자 아예 그냥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돈 몽땅 써놓고 나중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저기도 이제 나중에 환매권 행사할 분이 돈을 얼마 정도 달라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 금액을 꼭 떠안고 가야 됩니다. 인수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낙찰자체를 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용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요 정도까지로 해서 이제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경매 절차. 자, 경매 절차는 조금 좀 간단하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절차 한번 쭉 써봤으니까. 자, 그런 절차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